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남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ck 24/7 chilling.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예, 제 생일이고 저는 어제부터 예,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 그래서 여행 딱 오자마자 좀 이렇게 영상 찍을 게 없나 체크를 하는데 핫한 뮤직비디오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가지고 항상 또 이럴 때 고민을 합니다. 뭐부터 찍어야 되나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곤 하죠. 어떤 때는 영상 찍을 게 참 마땅치 않을 때도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한꺼번에 막 다 공개가 되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 영상이 가장 핫한 것 같아서 찍고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거는 저희 채널에서 처음인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R&B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왕입니다. 여왕. 한국 R&B의 여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비비님이 일전에 저는 제이홉과 이 아티스트가 협업을 한 거를 알고 있어요. 바로 베키지. 라틴계 미국 가수시죠. 가수로도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배우로도 또 유명하신 분인 바로 베키지와 비비의 협업이 이루어진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아미고스인 것 같아요. 자, 이 뮤직비디오도 보니까 ADL 라이징이 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비비님의 해외를 겨냥한 앨범 발매에는 언제나 ADL 라이징이 관여를 하고 있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 베키지라는 라틴계 가수는 제가 이리 소개하는 아미고스 같은 레게통 바이브의 트랙에 OG이시니까 너무나 잘 어울리는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비님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는 좀 진짜 놀랐어요. 워낙 뭐 R&B 힙합을 넘나드는 음악을 하고 계신 분인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시안 아티스트가 이제 라틴 아티스트와 협업해서 레게통 바이브의 음악을 표현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초인 것 같고 저는 이게 되게 흔치 않은 일이라서 레게통인 것 같아가지고 진짜 놀랐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굉장히 섹시하고 관능적이고 장난이 아닌 아주 핫한 비디오예요. 특히나 이 뮤직비디오는 예, 많은 남자 팬들이 좋아할 것 같은 뮤직비디오입니다. 저는 레게통을 되게 좋아해요. 아주 오래전 데리양키부터 있었거든요. 데리양키의 가솔리나가 한국 힙합 클럽에서도 최고의 트랙 중 하나일 정도로 댄스 플로우를 엄청 달궜기 때문에 뭐 데리양키의 가솔리나, 롬페, 또 최근까지 이어오는 이제 뭐 배버니, 제이발빈 이런 아티스트들의 음악 저는 다 좋아합니다. 예, 다 좋아해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놀라운 거는 한국인 아티스트가 라틴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레게통 바이브의 음악을 한다는 거, 이건 진짜 놀랍습니다. 뮤직비디오 즐겨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비비님과 베키지의 아미고스입니다. 야, 켈레스 그랜토이.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생각지도 못한 조합이다. 야. 근데 비비님의 목소리면 라틴 바이브에 어울릴 것 같기도 했어요. 생각해 보면 그래. 제가 레게통이라는 음악을 뭐 잘 알고 있지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레게통 음악의 그 포인트는 물론 라틴에서 파생된 음악이지만 그 베이스에는 어느 정도 힙합의 무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사실 레게통 비트에 랩을 뱉는 라틴계 래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거에 길들여져서 그런지 어렸을 때부터 레게통이라는 음악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되게 좋았거든. 와, 좀 생각지도 못한 조합이라서 그런지 좀 보면서도 의아해하는 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인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비비라는 가수는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섹시한 R&B 가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음악을 한다는 게 그렇게 또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좀 있어요. 막
예전에 비비님의 노래들 들어보면 섹시함을 표현하는 것도 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터내셔널 바이브를 바탕으로 코리안 로컬 바이브를 음악에 접목을 시키는데 그거를 이제 자신만의 어떤 섹시한 무드를 만든단 말이죠. 원래 그런 느낌으로 좀 친숙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히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로 끄집어내서 보여주는 느낌이라서 그게 좀 놀라웠어요. 예. 네. 확실히 국내용으로 보여주는 음악이랑 해외용으로 보여주는 음악의 바이브가 다르긴 다른 것 같아. 아, 나 이 파트가 너무 좋았어. 같이 뭐 나레이션 같이 읊조리는 듯한 그 랩 있잖아요. 나 이게 너무 괜찮았거든. 이렇게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약간 갱스터 같아. 갱스터. 저는 가끔 비비님이 랩할 때 들어보면 약간 좀 퇴폐적이고 내세적인 느낌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웬만한 여자 래퍼들보다 퇴폐적인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느껴져요. 오. 제가 영화는 잘 모르는데 옛날에 왜 그 여자 두 사람이 수배 지명 수배 당해가지고 막 차 타고 쫓기는 영화가 있지 않았었나요? 되게 유명한 영화인데 약간 지금 그 영화에서 차안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국제적인 협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놀란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비비님이 선택한 음악이 레게통이었다는 거 전 그게 일단 1차적으로 놀랐고 한국에서 이런 오지 느낌 나는 레게통을 표현했던 건 제가 비비님이 최초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어울려요. 왜냐? 비비님은 그 섹시한 특유의 섹시한 무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잘 어울려요. 솔직히 말하면 비비님의 싱잉도 좋은데 이런 좀 랩 스킬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그 퇴폐적이고 뇌세적인 바이브를 표현하는 그 랩 있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그걸 더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베키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말할 것도 없는 유명한 팝스타이기도 해서 더 이상 설명할 게 없는데 이 조합이 어떻게 탄생된 건지 너무 궁금해요. 진짜 예상도 하지 못한 조합이라 가지고 근데 에이시안 바이브와 남미 바이브가 섞이니까 진짜 좀 흥미로운 곡이 탄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기존 이 음악 장르의 베이스가 남미 베이스이기 때문에 비비님이 너무 잘 거기에 녹아든 것 같은 느낌이야. 가끔 ADA Rising이 관여한 한국 아티스트들과 해외 아티스트들의 프로젝트를 보면 저는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저 이번에도 진짜 이 조합이 탄생한다고 할 정도로 제가 귀를 씻고 눈을 다시 뜨고 보고도 정말 놀란 조합이어서 진짜 재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